불빙바람을 타고 차바람이 불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차. 암,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놀라운 차의 효능들. 차장 속의 비밀을 입체 분석한다. 세계 경제와 문화 중심지 뉴욕 맨하튼. 이곳에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5년 전 미국 전역에 200개에 불과하던 찻집은 현재 1700개로 급속도로 늘어났고, 차 산업 매출이 61억 6천 달러에 이르는 등 차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음료와는 달리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차.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차 마시는 걸 좋아해요. 순한 맛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마셔요. 차 전문점엔 정식으로 다도를 배우려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다. 커피와 달리 미묘한 차 맛에 매력을 느끼게 된 이들은 동양의 차 문화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다도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새롭고 신선한 문화이며 차 맛을 즐기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뉴요커들. 차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8년 정도 차를 마셨는데 마셔서 좋은 점이라면 일단 커피처럼 흥분이 된다던가 속이 쓰리다던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마실 수가 있어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죠.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다도를 직접 해보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려내는 과정과 마시는 과정이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한 30분 정도면 차분하게 앉아서 차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마음도 아주 편안하던데요. 맨하튼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그렉 씨의 하루는 늘 분주하게 시작된다. 촉각을 다툴 정도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그에게 여유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시간이 곧 수입으로 이어지는 그렉 씨. 회사에선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짬을 낼 때가 바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다. 물을 끓이고 충분히 우려내야 마실 수 있는 차는 어떻게 보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렉 씨는 커피 대신 차를 선택했다. 직접 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마시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질 좋은 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생겨났다. 6년 전부터 녹차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다는 엔젤라는 자칭 녹차 마니아다. 차 전문점을 찾아 맛이 좋은 차를 사는 일은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다. 동생 클로디아에게 차의 매력을 자랑할 정도다.
외출에서 돌아온 엔젤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를 준비하는 일이다. 차가 하루의 피곤함을 풀어주는 청량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차를 한번 마시기 위해선 물을 끓이고 충분히 우러나도록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젠 이런 시간들조차 차를 마시는 즐거움이 됐다. 동생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은 엔젤라가 가장 편안해지는 때다. 차의 향기는 자매 간의 정을 이어주며 많은 얘기를 나누게 한다. 어떤 차들은 맛이 아주 강하지만 녹차는 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주 부드러운 맛이죠. 그래서 저는 녹차를 즐겨 마시고 있답니다. 기운을 북돋아줘요. 녹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차 한 잔의 여유. 엔젤라에게 차는 편안함이자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을 때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 차를 즐겨 마시곤 합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왠지 마음도 가라앉고 편안해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당나라 시인 노동은 차를 마시는 것을 다가라는 시를 지어서 노래하기도 했는데요. 일완후문윤. 첫째 자는 목구멍과 입술을 적시고 양완파고민. 둘째 자는 고독과 번민을 없애주며 삼완수고장. 셋째 자는 차의 향기에 온몸이 흠뻑 취한다. 이 식구처럼 차는 단순한 마실거리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의 이로운 음식으로 인식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알려진 것은 기원전 2737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차는 약 5000년의 시간을 이어와서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익숙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차는 오히려 웰빙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시즈오카현 나카가와 내 마을. 차 생산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장수마을로도 유명하다. 이 마을은 전체 9,000명 중 40% 이상이 70세 이상이다. 매일 한 차례씩 만나는 나카가와네 마을의 노인회 모임. 이 모임에 녹차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만날 때마다 항상 모여 앉아 녹차를 마신다. 이 마을에서는 75살이 넘어야 노인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75살이 넘었답니다. 전 아직 청년이에요. 81살 먹은 청년입니다. 우리는 녹차 때문에 늘 젊게 산답니다. 오하요.